녹음이 잘안 돼요. 안 된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통용이 2회 7입니다. 오늘 좀 길죠? 네, 겁.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Clever Fox. Clever Fox. Clever Fox. 책 제목이고요. 네. 네. 'You look sad. Are you sad? 아, sad, sad, sad 아니고 sad 아니고요. 천천히 하세요. 나 지금 너무 뛰어서.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okay, sleepy가 나오는데요. sleepy의 뜻은 졸린. 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네. 자, 룩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에 대해서 단어할 때 얘기했어요. 뭐뭐해 보인다. 그렇죠. 룩의 뜻이 보다,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네.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은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그러면 내가 졸려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내가 졸려 보이니요? 어. 내가 I 졸려 보이니? (웃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왜 물어봤을까? 아. 아이 룩 슬리피? 아, 맞다. 내가 졸려 보이니? Do I look sleepy? Do I look sleepy? 그랬더니 대답이 Yes. You look sleepy. 너는 졸려 보이지 않는다는 걸까요? 너는 졸려 보이지 않는다요? 응. You don't look sleepy. 그렇죠. You don't look sleep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졸려 보이니? 내가 졸려 보이니요? Do I look? 뭔가 빠진 게 있었나? Look sleepy? Do I look sleepy? 그랬는데 졸려 보이면? Yes. You look sleepy. 졸려 보이지 않으면? No. You don't look sleepy. 네, 여기도 또 다른 문장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아, 물어봤어요. Are you sleepy? 네, 그랬더니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네. 그래서 아, 내가 아까 잘못 말했던 거.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이번엔 sad가 계속 보이네요. sad의 뜻은? sad의 뜻은 슬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또 어떤 시? 룩 뒤에 어떤 시?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어. 너는 슬프다는 뭐예요? You were sad. 오케이, 너는 슬프지 않다는. You 너는 슬프지 않다요? 뭔가 어디서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 Or 다시 없는데. 'You not? 아, or not sad? 그러면 뭐가 돼요? Aren't. Aren't.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넌 슬프지 않다. You aren't sad. 오케이, 너는 슬프니? Are you sa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묻는 방법, 아니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You don't look sad. 묻는 방법. Do I look sad? 각각 달라진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Don't.
No. No, I'm not. I'm hungry. No, I am not. I am hungry.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어떤 질문이요? No, I'm not. 방금 전에 요 앞에 카드에서 아, 뭐라고 물어봤어요? or you said 슬프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슬프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 am not sad. No, I'm not sad. 그다음에 나는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I am hungry. hungry 뜻은 hungry의 뜻은 배고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동사 오면 썼어? 어떻다. 어떻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I am not hungry.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Yes, I am hungry. Oh no, help me, help me. Oh, 이거 엄청 no. 많이 나오더라고 Help me. 문장에. Help me. Help의 뜻은? Help의 뜻은? 아니에요? 맞았던 것 같아.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 하다시 하다시 오케이. 자, 하다시로 하다시 문장을 지금 이렇게 시작. 여기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이게 네 문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있고, help 여기도 me또 help 이게 me 있으니까 또 새로운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 두 개고요. 네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고 한다? 명령문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네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Ah.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 뜻은 Tired의 뜻은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또 look의 어떤 look. 시?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네. 오케이. 내가 피곤해 보이니? 내가 피곤해 보이니요? 이거는 피곤해 보이니? Do I look tired? Do I look tired? 너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You tired. don't look tired. 너는 피곤해 보인다.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Hey, 너는 피곤하니? Are you tired? 나는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다요. I am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다. I am not tired. Hey.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하하하. Are you sad? 잠시만. 넌? 넌 슬퍼 보인다는 안할 거예요? 하하하. 뭐지? 너니 뭐지? 너. 아. 너니 뭔지 몰라요? 너는.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오케이. Yes, I'm sad. Help me, help me. 오케이. No, I am busy. No. Sorry, I am busy. 큰일 날 뻔했다. Sorry, I am busy. BG의 뜻은? BJ 뜻 바쁜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어떻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뭐라 그랬더니 Sorry, I'm busy라고 얘기한 거죠. Help me Help me. 뭐 해달라고 부탁했죠? 나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거절하고 있네요, 이렇게. 거절하고요. 거절하는 이유죠. 네. 미안하지만 못 도와주겠어. Because I'm busy.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부터 호랑이구나. Are you hungry? 잠시만요.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No, I am not No, I am not hungry. hungry. Help me, help me.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네, 이제 사슴인가?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아, 아직도 Sorry, I am busy. 오케이. 이거 뭐할때 쓰는 거라고요? 거절하지.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고요. 네. 미안하지만 못 도와주겠어. I'm busy. 다음 뭐지?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오케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Fox. 여우가 얘기하는 거죠.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그랬더니 이제 사슴이 No, I am not busy. No, I'm not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그랬더니 도와줬어요. 이 나쁜 약삭 빠른 여우가 뭐라고 그래요? 하하하. are you foolish? 묻는 모양이네요. 뭐지, 잠시만. You were foolish. 인가? 맞네? Are you foolish? 묻습니까? Are you 하게? I'm happy. foolish 뜻은 foolish의 뜻은 멍청한. 무슨 시? 어떤 시? happy의 뜻은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래서 다 앞에 be 동사 붙여서 멍청한 어떻다? 멍청하다 행복한 행복하다. 행복한. 오케이. 내가 멍청하니? 내가 멍청하니요? Do I look foolish? 이건 내가 멍청해 보이니겠지. 아, 나는 멍청하니? 내가 멍청해? M인가? 뭐지? 내가 멍청하니? Y인가? 뭐지? Y 진짜 모르겠는데. 너는 Do I 멍청하다가 뭐야? You are foolish.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 동사. 그러면 내가 멍청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 Are you foolish? 내가 멍청하니? Am I foolish? Am I foolish? 아, 아니구나.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요. 너는 멍청하다. You are foolish. 내가 멍청하니? Am I foolish? 너는 멍청하지 않다. 너는 멍청하지 않다요? 응. 안타. You are not foolish. You're not fully. 나는 멍청하지 않다. 나는 멍청하지 않다. I am not foolish. 네, 뭐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쓰기 네. 시험도 잘 치세요.